오래된 마을에는 이야기가 있는 나무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. 죽전 마을 비자나무가 바로 그렇습니다. 척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풍모, 가지마다 내려앉은 세월 덕분입니다. 나무가 우리 남해군에도 이 비자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로는 약 한 600년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강산이 셀 수 없이 변하는 동안 나무의 역사도 파란만장했습니다. 호시절에는 쌀 한 대에 비자 열매 한 말 줄 정도로 귀한 대접 받았던 나무였지요. 8월달에 열매가 정상적으로 떨어집니다. 떨어지면은 그 열매를 주워가지고 옛날에는 한약재로 들어갔어요.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좋은 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좀 천하게 생각합니다만도 옛날에는 이 사람 몸에 그 전충이 이런 해충약으로서 이 많이 하려고 되었습니다. 어디 열매뿐이었나요? 사철 푸른 잎과 튼튼한 가지 또한 비자나무의 매력이었죠. 그 가지를 꺼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 때 가위 꼽아가지고 안에 꽃을 꽂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때라든가 행사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. 어릴 때 좀 비자나무 올라가서 놀고 비자도 또 따고. 그 귀했던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. 자, 비자 이거 한번 잡숴보겠습니다. 이 해충약이네, 해충약. 꽃신맛이 나고 이게 메말라야 돼. 마를수록 좋지. 말라야 꽃신맛이 나고 이 맛있는 겁니다. 주인은 주가락하고 우리는 주가락하고 주인이 지키고 주인은 어떻게 갚이고 이러면 우리가 주가가지고 가고 이랬습니다. 마을에서 비자나무를 아끼는 이유 하나 더 있는데요. 비자나무 뿌리에서 여름에는 자꾸 깨우려니 뜨뜻합니다, 물이. 아, 물맛 좋다. 이 비자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약수입니다. 네, 비자나무 약수입니다. 언젠가 우연히 이 마을 지나시거든 가던 발길 잠시 멈추고 비자나무가 내어주는 약수 한 잔 어떨까요? 남해 3자 중 마지막은 치자입니다. 치자가 요 마을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치자가 잘 때 요 우리 남해에서 여가 제월 잘 때는 남해 여기저기 치자꽃 향기로 가득했던 예전 같지는 않지만 수확하는 기쁨만은 여전합니다. 이 돈도 하고 요 따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. 어떤 재미가 있으세요? 아, 요 참 벌써 요들에 막 열기가 생겨 땀이 얼마나 약간 소리 나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. 어쩌다 보니 우남 마을 유일한 치자 농부가 된 부부. 그 옛날들에는 이 부근들에만 바깥 참은 치자 나무였거든. 근데 그 뒤에 이제 수속 작물이 마늘 같은 게 나오고. 뭐 딴 걸 많이 하니까 이제 이거는 별로 안 하더만. 기죽은 아들 더 응원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던가요? 농부의 치자 사랑은 여전합니다. 치자, 유자, 비자 세 가지.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? 내는 치자가 제일 좋지. 치자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? 치자가 내가 생산을 하고 막 요 심고 막 그렇게 얼마나 재미가 나. 그래서 참 좋아요. 요즘 치자를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염색 공방입니다. 치자 열매를 염료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잘 말리는 게 중요한데요. 이거는 1년 말린 작년에 묵은 거거든요. 이건 1년 말린 거고 보통 이제 치자를 따면은 한 달 정도 그 햇볕에 말리는 거보다 그늘에서 말리면 색깔이 더 예쁘게 나고요. 사실 치자 염색은 어제 오늘 개발된 건 아닙니다.
원래 할 때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시산물 물들인 건 오래됐어요. 옛날 어른들도 보면은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. 삼배나 모시 같은 데. 지금이야 뭐 강목이나 무명 이런 데도 들이는데 옛날에는 책 같은 거 보면 무는 책 같은 거 찾아보면은 많이 들였어요 물을. 치자 염색은 색도 고급지만 또 다른 장점도 있다는데요. 원래 천연 염색한다는 게 다 이제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. 멜빙바람이 불어서. 그래서 그 뭐 우리들 생각에는 아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옛날 어른들부터 쓰던 거라서. 치자 열매에서 색을 뽑은 후 열매와 찌꺼기를 잘 걸러냅니다. 걸러낸 물에 천을 담그면 염색이 시작되지요. 중국산은 이렇게 색깔이 안 이뻐요. 특히나 남해산은 더 이쁘고요. 그래서 우리를 이걸 갖다 불로랑이라 그래요. 불로랑. 불로랑. 붉은 색깔처럼 노랗다고. 금세 노란 물이 배어들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물기를 짠 후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는데요. 이거는 명반물입니다. 명반이라는 게요, 저기 봉숭아 물 들일 때 지어서 같이 넣는 거거든요. 그래서 봉숭아 물이 안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명반, 백반, 뭐 생명반 이렇게 많이 그 이름이 많거든요. 우와, 색깔 너무 예쁘다. 곱지요. 여름 내 불타는 태양빛을 머금은 치자. 그 치자가 토해낸 붉은 노란 빛이 빨랫줄에 걸립니다. 남의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유자하고도 잘 어울려져요. 유자도 노란색인데 치자도 노란색이라서 남해하고 유자는 자연과 닮았다고 할까요? 그래서 참 좋은 색입니다. 밝고. 남해 바람이 부읍니다. 산을 돌아 바다를 누빌 그 바람에 남해 삼자의 추억 담아보냅니다. 좋고 사랑도 좋고